Kells come through. The SKT dynasty is over. All hail the new kings, Samsung Galaxy, your 2017 world champions. 우승을 함으로써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상금보다도 스킨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점인 것 같아요. 챔피언을 고를 때 결승전에서 이제 세 게임을 했었는데 그 세 챔피언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자르반을 했었을 때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자르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일단 탈리아를 했을 때 항상 뭐 롤챔스든 롤드컵이든 되게 성적도 괜찮았고 할 때마다 나름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네, 탈리아에 대해서 그 이즈리얼 스킨 고른 이유는 제가 롤드컵에서 한 경기를 나갔는데 이제 그때 한 챔프가 이즈리얼이라서 계속했던 이야기 좀 너무 이뻐가지고 자유락한 조합이 그러고 이게 솔랭에서 쓰기 되게 좋은 챔피언들이에요 자유락한이 그래서 뽑았던 것 같아요 그 스킨들을 그때 당시 컨셉으로 잡은 게 우리 조선시대나 일단 한국적인 멋이 나는 챔피언을 만들어보고 싶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집에 돌아가는 거잖아요, 귀환이.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과거 시험을 보고 어사화인가? 어사화를 쓴 채 이제 귀환을 한다. 그런 컨셉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. 좀 뭔가 반전의 느낌? 좀 그런 것들을 줬던 것 같은데 자르반이 이제 되게 무사 같은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속에 이제 좀 반전 매력으로 뭐 꽃이라던가? 아무래도 제가 먹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도 귀환 모션인 만큼 좀 재밌으면 어떨까 해서 이게 먹는 걸로 표현하면 좀 재밌겠다 생각했거든요.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스킨을 보면서 저 팀이 내가 저 챔피언으로 우승을 했었구나 이거를 기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스킨 하나에 담겨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